최근 치킨 브랜드 인기 순위를 한번 살펴봅시다. 부어치킨, 또레오레, 순수치킨, 페리카나, 깐부, 아웃닭, 지코바, 처갓집, 호우시기 두 마리, 바른치킨, 노랑통닭, 네네, 자담, 프라닭, 60개, BHC, 교촌, 굽네, 맘스터치. 역시 예, 불지의 그 참 그 기업들이 많이 보이네요. 맘스터치는 진짜 의외네. 2위가 맘스터치라. 맘스터치 치킨이 맛있나? 맘스터치는 난 버거만 먹어보고 배달료 비싸가지고 항상 안 먹었었던 것 같은데 2위가 맘스터치란 게 약간 좀 이게 어디 조사한 거야? 맘스터치 바이럴 같아. 좀 접하기 쉬운 건 아닌 거, 접하기 좀 난이도가 낮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하네. 자, 아무튼 흔한 미국의 동부 지역의 샌드위치. 얘네들이 참 부러운 건 이렇게 먹어도 당뇨가 안 걸린다는 게 진짜 부러워요. 예, 미국의 비만율 장난 아닌 거 아시죠? 혈관 터질 것 같은 그런 샌드위치, 버거, 막 치즈 곁들여갖고 오지게 먹는 애들은 당뇨가 안 걸려요. 예. 희한해. 우리나라 사람들 그, 저, 기관이 약간 좀 당뇨 걸리기 쉽다 그러더라고요. 코트야, 맛있을 것 같지? 존나 짜다. 진짜 소금 한 큰 뿌려 먹는 맛임. 그니까. 미국도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는 문제로 KBS에서 좀 다뤘네요. 미국의 학폭 문제가 심각하다. 통학박스 이용을 중단한 아들. 동영상을 봤을 때 너무 화가 나고 슬펐어요. 한 여학생이 갑자기 옆자리에 앉더니 왜소한 이 아들을 갖다가 목 조르고 괴롭히는 아이에게 그만하라고 한마디 한 대신 모두가 전화기를 꺼내 웃으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야, 가해 학생은 10일 정학 처분 받은 뒤 정상 등교. 그러니까 학폭에 대해서 처벌 수위도 이제 낮을 뿐더러 미국에서 미국 내에서는 학폭을 했다 그래도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하다 보니까 제2의 삶을 살 수도 있어. 뭔 말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제2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좁고 사람 간에 이어져 있는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면은 그것 때문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서 나중에 이민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근데 제2의 인생을 살기 힘들죠, 우리나라는. 그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사만 가도 되니까. 쟤네는 사립학교 아니면 애들 수준이 병신이라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더 살기 좋지 않을까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뭐 헬반도다, 헬조센이다, 뭐다 해도 예, 뭐 더글로리 같은 이런 학폭 기반한 그런 뭐 드라마가 나와도 쟤네들은 그냥 더글록으로 그냥 십몇 년? 18년인가? 복수의 시간 14년인가? 쟤네들 10초면은 그냥 복수할 수 있잖아. 총기 사고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이제 뭐 마약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좀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나라는 아무래도 치안이 높은 우리나라가 살기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문철 TV 약간 충격적인 영상. 뭐죠? 일본이잖아. 뭘 봐야 될까요? 2017년에 촬영된 일본에서 찍은 제보한 영상이라고 네. 하는데요. 자동차 그냥 가네. 그 다음에
또 쓰죠? 네. 여기는 철길이네요. 철길 건널목. 여기에 정선에 또 서요. 예. 그 다음. 또 서요. 와. 예. 이렇게. 이렇게, 요 차 또 쓸 거예요. 또 서요. 예. 철길 건널목은 다. 이거는 진짜야. 아, 이건 진짜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한 것도 있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 자체가 아니야. 우리가 이거 보면서도 뭔가 답답함을 느낀 사람도 있었을 거야. 운전자들은 분명히 답답함을 느꼈을 수도 있어. 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시민의식이 그만큼. 배울 건 정말 배워야 한다. 시속 제한이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잠깐 멈췄다 정차했다 가는 거. 이제 운전면허 이제 그 시험 볼 때 저런 것들이 이제 필기로 다 있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을 안 하니까 다 전부 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 있으면은 뒷차가 빵빵거릴 걸요? 이렇게. 예. 띠띠 이렇게 요 차 또 쓸 거예요. 또 서요. 예. 스마트폰이랑 연동되는 오나홀의 기술력. 공동구매 가능한가요? 예. CJTVN이 지금 충격적인 적자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스타 PD들이 전부 다 퇴사하고 다들 이제 빠져나간다. 뭐 이런 물결이 지금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충격적인 적자 사태. 왜 그럴까? TVN이 돈을 못 버나 봐요. 왜 그럴까요? OTT 사업이 적자되고 TV 광고 축소, 엎친 데 덮친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기대작이었던 영화 영웅, 유령, 카운터 등도 줄줄이 흥행에 실패했다. CJENM이 영업 손실 503억 원의 충격적인 실적을 내놨다. 시장 예상을 큰 폭으로 밑도는 쇼크 수준. 매출이 엄청 줄었고 순손실은 889원에 달한다. 아무래도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제 뉴미디어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에서 이제 점점 안착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유튜브 이런 쪽으로 많이 고개 이제 많이 돌리곤 하죠.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싸이월드도 정말 운영을 잘하고 그랬다라면은 굳이 뭐 페이스북으로 넘어가고 그럴 필요가 없었을 텐데. 결국은 이제 외국의 대기업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먹어치우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예. 늦으면 뭐합니까? 개창렬이죠. 뭐, 저도 이제 기가진이 TV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 이제 해지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쇼미더머니 때문에 제가 이제 결제했는데 매년 연마다 쇼미더머니 보는 것 때문에 그걸 결제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돈이 아깝더라고. 예. 틀면은 맨날 영화 광고만 하고 올레 TV 무슨 광고다 뭐다 해도 영화 한 편에 무슨 만 몇천 원, 8천 몇백 원, 너무 비싸.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보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지. 좀 더 컨텐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체 제작도 굉장히 퀄리티도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OTT 시장에서 맞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거기다 쇼미 이번 시즌에도 개망했잖아요. 네. 이제 TV 쪽은 이제 정말
허물어져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뉴스 빼고는 이제 진짜 볼 게 없다. 그쵸? 근데 그마저도 뉴스 자체도 유튜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진짜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운동 외 사업 여러 가지 벌렸던 헬스 유튜버 근황. 아 이분 핏블리님이죠. 이분이 뭔가를 되게 열심히 차렸군요. 폐업을 많이 하네요. 사업 소환이 잘 없으신가 봐. 좋아서 차렸던 것들이 전부 다 망해서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다. 도넛 사업도 해보고 이거저거 많이 했었네요. 그래서 뭔가 이분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거를 하는 게 맞긴 해. 이분은 그래도 유튜브를 계속 이제 유지하면서 차리신 거잖아. 뭔가 새로운 곳으로 갈 때 하나를 포기하고 간다는 거는 엄청난 리스크를 야기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뭔가 다른 쪽에다가 약간 좀 예 수평 확장을 해야지 이 수직 상승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리스크를 건다? 도박에 가깝죠. 예. 남성형 탈모의 종류. M자형. M자형이 제일 M자나 U자나 이게 제일 안 좋아요. M자랑 U자는 흑채를 못 쓰거든요. 예. 이 삼탈 베지터머리. 정말 불행하죠. 예. 정말 그나마 저도 탈모인데 정말 다행인 거는 저는 요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전 요 정도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예. 차라리 O자형 탈모가 더 낫다. 사실 요 정도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이제 그 두피 염색을 하면 되거든요. 아니 근데 요즘 두피 염색이 진짜 뜨고 있습니다. 되게 멋있더라고. 게다가 내가 좀 짧은 머리가 그나마 좀 어울려서 예. 그 영어로 뭐라고 하던데? 예. 최근에 조장형님 한번 봤었는데 여기를 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탈모 외인들을 우리가 바라봤던 모습들 있잖아요. 전혀 탈모라고 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출하니까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주신 거예요? 알려주세요. 아니 나는 이미 그 시기를 좀 너무 빨리 넘겨가지고 언제부터 그 상태였던 거예요? 이게 제가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40대 초반에 그때 많이 스트레스가 되게 얇아가지고 어렸을 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탈색 해가지고 염색을 많이 했었어요. 별로 건강하지 않은 머리카락에다가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몇 차 정도 했죠 지금? 5에서 6차. 5에서 6차. 와. 진짜 괜찮다. 4차 정도에서 요거 이제 좀 삶이 달라지겠다는 정도였고 주변에 어떤 분들이 좀 가장 좀 반응 좋았다? 딸님이 해주신 머리 나왔는데 이야 조장형님이 그러니까 나는 조장형님을 보면서 약간 희망을 얻었어. 내가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 달에 좀 두피 문신을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딱 요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예. 제가 딱 머리에 힘이 없고 모근도 얇고 약하고 예. 연구여서 엄청 좋죠. 이렇게 좀 하신 분들 영상들을 몇 개 보면은 말이죠. 꽤나 괜찮다.
보니까 뭔가 이것만 딱 하면 아놀드 진짜 독보적인.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했죠. 내 삶의 20%를 남겨놨다. 그게 이거였거든요. 이제 20% 채우면 저는 100의 아놀드로 사는 거. 하나 둘 셋. 네. 혹시 누가 이렇게 뭐 알아보거나 뭐 좋든 나쁘든 뭐 그런 뭐 에피소드나 다른 거 어땠어? 아 정말로 제일 많이 들은 게 젊어졌다. 진짜 젊어졌다. 30대 초반까지 보인다. 그런 사람들은 밥을 사줄 거야.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네. 모자 한번 벗어볼까요? 아. 모자 썼을 때만 벗었을 때 좀 그런 건 좀 어떠셨어요? 가족이지만 집에서도 사실은 그런 게 있죠. 좀 불편함이 있는데 뭐 가족이니까 하지만 불안감도 있고 삶의 좀 뭐랄까 하여튼 그런 거 질이 많이 떨어지죠. 이렇게 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용기가 필요했어요. 사실은 또 이렇게 삭발 뭐 SNP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생소했고 요 근래 되게 많이 이제 관심 있게 봤죠. 이제 또 원장님 만나고 나름대로 또 상담해보고 하니까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주변에 어떤 분이 그렇게 좋으시던가요? 가족들한테 보여줬을 때 누이나 동생이나 했을 때 아들들도 응원해주고 괜찮다고 좋다고 앞으로 많이 기대가 돼야 될 삶이 그래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모자 훨씬 낫다. 맞지? 이제는 머리를 심는 것보다 차라리 두피 문신이 나은 것 같아 오히려. 예, 이제 SMP인가 뭐라고 하던데. 예, 아무튼 저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진짜. 예, 머리를 심는 거는 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것마저도 빠진다고 하더라고. 남성형 탈모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대머리 부모님을 만나지 않기, 남성 호르몬 부분이 나오는 고환을 제거하기. 너무 극단적인데? 아 근데 그건 맞더라고. 머리가 나더라고. 여성 호르몬을 맞는 분들이 있어. 이제 그 이제 여성이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머리숱이 많이 없다가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탈모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 그거랑은 별개로 이제 부가적인 효과가 이제 머리가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 여성 호르몬 맞으면은. 근데 이제 가슴도 나오는 거지. 나 진짜 뻥 아니고 리얼 못생긴 여자야. 내 썰 한번 들어볼래? 이게 인스티지 올라왔네요. 이건 이제 남자가 여자인 척하고 주작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인스티지 자체가 지금 여초화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눈도 하고 코도 했는데 코는 티가 하나도 안 나. 원래 코가 짧고 작아서 쌍수도 했는데 그냥 눈에 줄 하나 그은 거야. 얼굴은 작은데 얼굴형이 완전 망해서 광대가 남들보다 심하게 발달해서. 맞아, 얼굴형에서 광대 많이 튀어나온 사람은 진짜 답도 없다고 하더라고. 예. 다리도 짧고 굵고 이 외모 스펙으로 26년간 살았는데 차라리 중고등학교 때가 더 나았었던 것 같아. 여중여고를 나왔는데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 학교에서 그냥 다크템플러처럼 살았는데 예쁜 애들 사이에는 잘 끼지도 못하고 조용조용한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그렇게 지냈었어. 가끔씩 연락하면서 말이야. 고등학교 내내 선생님들이 늘 하시던 대학 가면 예뻐진다, 남친 생긴다 이런 소리에 나도 들떠봤지. 수능만 잘 보면 성형시켜주겠다는 부모님의 말 듣고 빡세게 공부해서 수도권 내 손꼽히는 최상위 대학에 원하는 과에도 진학했다. 근데 딱 한 명 눈에 밟히는 아이가 있었어. 걔는 얼굴이 되게 청순하고 이쁜 애였어.
나랑 같은 대회 활동하면서 자주 마주쳤었거든. 성격도 괜찮고 예쁘고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집도 잘 살아서 정말 솔직히 질투가 나더라. 근데 그랬던 애가 나랑 같은 학교 나보다 입결이 더 좋고 높은 학과에 덜컥 붙었었어. 과는 달랐지만 얼추 비슷한 계열의 과라 건물을 같이 쓸 게 뻔했지. 나한테 축하한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나 그날 집에 가서 울었어. 대학 갈 때쯤 되니까 걔랑 나랑 외모 격차가 더 벌어지고 걔는 과에서 여신 소리 들으면서 온갖 대외 활동에 선배들의 관심을 독차지했는데 적당히 사람들 대하면서 되게 잘 지냈고 나는 아무리 친해지려고 다가가도 주변에 사람들이 다가와주지 않더라. 그래도 난 괜찮았어. 내가 좀 더 다가가면 내가 좀 더 밝게 인사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생각했지. 근데 나중에 들린 소리가 뭐였는 줄 알아? 와, 쟤는 성형한 거 저만큼 티나는데도 못생겼냐. 진짜 저러면 살자 각이다. 야, 저런 애가 너 좋다고 하면 어떨 것 같냐. 나 정말 그 소리 듣고 멍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 그때부터였어. 난 악착같이 공부했어. 내가 살 길은 공부밖에 없는 것 같더라. 내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정작 기회는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것 같고 항상 외롭고 서럽더라고. 어쩌겠어. 정말 나가기 싫은 학교, 나만 바라보는 부모님 생각이 어찌저찌 못하고 꾸역꾸역 나갔지. 근데 그거 알아? 난 졸업장도 따고 좋은 스펙으로 취업을 잘하면 되겠지 싶었지만 외모마저도 스펙이 되더라. 수십 군데를 찔러 넣었거든. 죽어도 안 되더라. 면접에서 다 떨어지는데 어떡하겠어. 1년 반 정도를 간간이 알바만 하면서 버티다가 고시촌으로 들어왔다. 공무원은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우연히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게 궁금해서 페북을 봤다. 그 아이의 페북을 봤지. 여유롭게 석사과정 밟으면서 세계 여행도 다녀오고 능력 좋고 키 크고 잘생긴 남자친구에 수도 없이 많은 친구들 팀에서 엄청 밝게 웃고 있더라. 근데 정말 그 순간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더라고. 나는 있던 친구도 다 떠나고 알바에서 모은 돈으로 벌벌 떨면서 몇 평 되지도 않은 고시촌에서 고시 준비하고 있는데 긴 여행, 로맨스, 그 흔한 문화생활 한 번도 못해보고 부모님 눈치 보면서 내 청춘을 죽이고 있어. 쟤는 왜 다 가지고 있을까? 소름 끼치는 거 알아. 아는데 걔 친구 다 눌러서 페북 구경을 해봤는데 죄다 끼리끼리더라고. 나는 정말 왜 살지? 자괴감이 들더라.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평생 그 흔한 남자 한번 못 사귀어보고 알바도 겨우겨우 구하고 어딜 가나 성형까지 한 못생긴 애 눈총받고 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내 삶이 좀 달라질까? 난 이제 무서워. 이 지긋지긋한 이 삶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될지. 시험을 합격해도 어차피 난 쟤들이 즐기는 삶의 반의 반도 못 즐길 것 같아. 나 정말 우울해. 야, 이분은 페북을 안 들어갔어야 됐어. 역시 SNS는 이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남이랑 나랑 끝없이 비교하는 그 삶 자체가 너무나도 우울한 거야. 자기 가치를 타인한테 찾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우울하긴 하지. 남자가 아예 그냥 거들떠도 안 본다라는 거는 외모가 좀 많이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못생겼다의 그런 기준에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더 떨어지면은 심연이야. 심연. 그 심연에 있는 외모는 어떤 외모냐면 놀라는 외모들이야. 보고 나서 그냥 이제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서로의 이제 그냥 얼굴 한 번씩 이렇게 흔하게 시선들이 향하잖아. 근데 한번 보면 안 잊혀지는 그런 외모인 거지. 소름이 돋는 외모. 잊혀질 수가 없는 그런 외모. 엄청 심한 거라고 봐야지. 렛미인을 나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살인은 했지만 욕은 적게 먹은 살인자. 광주 성인 PC방 살인 용의자 12일째 오리무중. 살인 동기는 7억 2천을 먹튀당했대. 여친에게 빌린 돈 2천이라도 돌려. 나 이거 봤던 것 같아. 여친한테 내가 빌려준 돈 2천이라도 갚아라 거부하자 칼부림을 시전했는데 7억 2천을 배째라 해서 째쓰니 자연사다. 그래도 살인은 아니다. 이런 건데 여자친구한테 7억 2천을 빌려줬다고? 와. 7억 2천을 배째라고 해서 째쓰니 자연사다 VS 그래도 살인은 아니다 전자인 것 같아. 7억 2천이 어디. 아니 근데 어떻게 하면 애인한테 7억 2천을 뜯냐. 그 여자도 대단하다. 약간 이은혜 같은 그런 과였을라나. 아우 씨발 그년 생각도 존나 역겨워. 걔 아직도 그러고 있다며. 무기징역 받았는데도 보험사에다 연락해가지고 그 돈 달라 그랬다며. 소름 돋는다. 이거를 버티면 몇 억의 원조. 뭔 말이야 코트야. 근데 배째라 해서 응 바로 재줄게 한 놈도 디귿디귿. 아니야 나는 1억 이상은 너무 극단적이니? 내 발언이? 1억 이상은 째야 된다고 봐. 반만 재줄게 1억 이상은. 근데 그 돈이 7억이 넘어간다? 나 진짜 오체분실 하는 게 맞다고 봐. 진짜로 그거 피 같은 돈이야. 코트야 우리 대훈이는 당해봤잖아. 당해본 사람 말이 맞지. 죽이고 싶지 진짜. 그 새끼는 내가 이미 변호사에다 저기 해가지고 저 고소해놨어요. 걔 새끼 통장 압류 한번 당해봐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버티면은 몇 억의 원조. 외출 금지, 전화 없음. 컴퓨터는 항상 최고 사양으로 유지됨. 식사는 김밥 천국, 1회 5천원 이내, 하루 2번 배달 가능. 5년 버티면 3억 원을 현금 지급해준다. 인터넷이 안 됨. 인터넷이 안 된다고? 인터넷이 안 되는 최고급 컴퓨터 사양으로 뭘 할 건데? 변화군데 이거? 이거에서 벨붕이야. 너무 그거다. 너무 극단적이다. 이거 벨붕이야. 지뢰 찾자고? 그러면 여기서 지뢰 찾기를 존나 해가지고 지뢰 찾기 고수가 되는 거야? 싹고수? 그래서 남의 유튜브에 그 유튜브 뗄감으로 이용당하는 거지. 지뢰찾기 고수님을 모셨습니다. 조회수 145만 건. 거기 한번 도와주고 내 인생 3년 동안 꼬라박은 지뢰찾기에 대한 그 보상은 누가 해줄 건데. 아 에바야 코트야 지뢰찾기 세계대회도 나가면 12등 아니노. 걔 에바야. 그리고 3억 코트야. 연애 저러고 3억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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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래도 5년에 3억은 벌지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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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 출산한 3번 몸 상태구나. 아니 뭐야 이 개새끼야. 왜 내 짤은 왜 넣었어. 넘어갑시다. 길 고양이의 급식소를 부순 중학생. 근데 난 이거 좀 다르게 보는데. 중학생이 무슨 피해를 받았을까? 이거 혐오 범죄라는 생각이 좀 드네, 나는. 나도 길 고양이 싫어해. 나도 털바퀴 싫어하거든. 그리고 캣맘도 싫어. 근데 고작 중학생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갖다 부순 거는 관심 받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의도가 약간 의심이 되네. 청라에서 있었던 일이야? 아니 지한테 무슨 아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렀다고 길고양이 급식소 두 곳을 훼손했구나. 아이씨발 뭘 진정한 영웅이야 여러분들. 아 또 인류에 또 달아나네.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싫어서래잖아. 조사를 했는데 그냥 싫어서래잖아. 캣맘이 싫어서래잖아. 이거는 혐오에 가깝. 그냥 진짜 그 캣맘이 싫어 그 이중적인 캣맘이 싫은 거겠지. 아니 캣맘 누가 좋아해? 응? 캣맘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캣맘 다 싫지. 싫은데 이런 거를 굳이 실천에 옮겨서 해야 되는 짓이었을까? 공부를 해도 모자란 그 공부만 해도 모자란 그 어? 신분의 말이야. 나는 이건 좀 아니라고 본다. 괜히 딴지 거는 게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 지가 내는 것도 아닐 뿐더러. 아파트 미관을 해치고 뭐, 고양이가 다니는 게 보기 싫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양이 급식소를 갔다가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부셔버린다? 얘는 뭔가 좀 인터넷에서 보고 배운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 좀만 지 사상이랑 비슷하면 그게 자기 신념이 돼버리는 아주 무서운 나이. 이런 나이는 진짜 좀 코트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만약 잘나는데 자꾸 밖에서 엥엥 소리 내서 빡쳤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아파트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들려. 그 정도까지 안 들려. 그리고 그 정도로 들릴 정도였으면 이미 민원이 들어갔을 거야. 네. 에이 아파트 내가 1층 살아봤어 여러분들 안 들려. 그 개소리는 들려도 이게 요즘은 샷시라든지 이런 그 이중창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안 들려 여러분들. 문 열어놓고 있는 거 아니면. 에이 왜 이래 안 들려. 꽃이야. 발정난 고양이 소리는 진짜 지은 이은 시끄러움. 아이 그건 당연히 다세대주택 같은 데 살면은 들리지. 나도 화곡동 반지하방 살아봤어. 거기서 들려. 사람들 말소리도 들려. 근데 아파트에서는 안 들려. 웬만하면 다 이중샷시로 돼있고 요즘 그런 것들이 얼마 잘 돼있는데 여러분들 안 들려 여러분들. 코트야 아니야. 구축단지 내에선 진짜 존나리 들리고 민원만 넣어선 해결이 안 돼. 안 들려. 아이고 씨발 정말 안 들린다니까. 복도형 아파트겠니 청라가? 어? 복도형 그 지은지 20년 넘은 그런 아파트는 들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야이 개새끼야 개소리 좀 안 나게 하라 야이 개새끼야 이렇게 하잖아. 그거는 인정이라고. 근데 신도시에 들어선 아파트들은 애초에 방음 자체가 넘사야. 밖에서 외부적인 소리는 안 들어오게끔 이중창으로 돼 있어가지고 안 들려. 고양이 소리는 절대 안 들려. 그냥 길 지나가다가 쇠파이프 있으니까 들고 그냥 휘두르고 막 다니다가 고양이 저 급식소네 갖다 부셔버려야지. 인터넷에서 본 그 캣맘이라든지 이런 이중적인 어떤 그들의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 잘못됐다고 지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 갖다 부셔버려야지 하고 그냥 할 짓거리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야. 이 새끼는 100% 공부도 못하는 새끼일 거야. 왜 굳이 그 지가 뭐라고 거길 갖다가 부수고 그래. 맞잖아. 내가 캣데디도 아니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안 돼. 캣맘은 씨발년이 맞아. 내가 딱 말할게. 캣맘 이꼬르 씨발년들 맞아. 이거는 팩트야.
그냥 근현들이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은 어? 캣맘은 시발년들이 맞는 게 고양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는 내 모습을 사랑하는 거야. 개 같은 년들. 그래가지고 고양이들이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그저 고양이만 아끼잖아. 캣맘 뭐 약간 비건 그런 비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비건 하는 애들 중에서 고깃집 고기 뷔페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시위하고 개지랄 떠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랑 같은 부류야. 먹고 살기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할 짓거리가 없으니까 자꾸 그런 걸로 자기들의 어떤 도덕성 같은 걸 채우는 거지. 양분 삼아서 뭔가 좀 더 나은 인간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지금 화두야 전 세계적으로. PC주의도 마찬가지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런 거야. 타노스가 옳았어. 어? 아니 살다 보니 살다 어? 어? 랄프야. 예. 이거 사와. 이거 나 바로 리뷰 때려야겠다. 지금요? 어. 이거 어디서 파니? 편의점에 팔면 바로 사올게요 제가. 알아봐. 편의점에 재고 있는지도 알 수 있잖아. 검색하면. 이게 2일 전에 팔았어. 이거 맞아? 8일부터 판다고요? 8일부터? 이거 컨텐츠로 이야기해놔.